전성호 씨군요. 혹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풍기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음식점 인삼이 유명한 곳이죠. 유명한 거죠. 풍기 네. 인삼. 굉장히 유명한. 어느 쪽인가요? 영주 옆에요. 네, 경상 경북도. 경주 네, 옆에. 안동과 그 풍기 영주 그쪽. 아, 그쪽이구나. 예. 네. 상당히 그 냄새를 풍기는 곳이죠. 좋은 향기를 풍기는 곳이. 네,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적절했어요. 괜찮습니다. 반성하시면 되죠.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풍기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풍기 곳곳을 다니며 배달을 하시죠. 하지만 시골에서의 배달은 유난히 힘든다는 점 아시나요? 모르죠. 모르시죠. 저희는 모릅니다. 제재훈 씨 아세요? 모르죠. 예. 왜 힘들다는 거지? 서울에서는 땡땡 빌딩 3층 휴게실로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되지만 시골은 박병철 씨 댁 옆에 있는 은행나무 뒤에 길을 타고 돌아갔고요. 임성철 씨 댁에서 둥두 둘 쪽으로 돌아갔고 사과나무 많은 데로 와갖고 빵빵 그렇게 누르셔. 아니 힘들겠네요. 왜? 경상도라며요. 이분은 이제 그 이렇게 친척이 왔어요. 아, 경상도인데 네. 충청도 분이 여기가 사는 겁니다. 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살게 네, 그렇죠. 됐죠. 네. 그렇죠. 네. 네. 이전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달이 들어오죠. 이러한 배달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저희 아버지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루는 이러한 배달이 유난히 많은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용천동 또랑에 상류에 있는 파란 텐트와 창락 사과 아직 안 딴 과수원 뒤에 있는 삼포의 배달을 연이어 완수하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미치겠다. 어떻게 기억하시고 가시는 거야? 미치겠다. 아무튼 용천동 또랑에 상류에 있는 파란 텐트와 창락 사과 아직 안 딴 과수원 뒤에 있는 삼포의 배달을 연이어 완수하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 힘들었다면서 어머니께 불만을 들어오셨죠. 다시는 이런 데 받지 마라. 갑자기 경상도가 됐네요. 아 이건 아까는 배달을 그 신청하신 분이고 네네. 아버지시니까. 네. 네, 여기 풍기에 사시는 분이. 네네. 만족하십니까? 정확합니다. 네. 아 네. 네. 다시는 이런 데 받지 마라. 어떻게 찾아내는 거고? 아 어? 앞으로는 안 갈 거야 내가. 다음 배달은 어디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머뭇거리시기만 할 뿐 선뜻 배달 장소를 말하지 못하셨어요. 어디냐고? 그제서야 어머니께서는 배달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삼가동에 개 짖는 집이요. 개가 안 짖으면 어떻게 그날 갔는데? 그날따라 아니 갔는데 그 시간따라 개가 안 짖으면 개 짖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삼가동에 개 짖는 집. 네. 그 집 한 마리만 있나 보다 개가. 개 있는 집도 아니고 개 짖는 집은. 그날 아버지는 삼거동 일대에 개 짖는 집 총 네 집을 발견하셨고 장장 30분을 헤맨 끝에 그 힘든 배달을 완수해내셨답니다. 어머님이 주문을 잘못 받았네요. 네. 네. 삼가동에 개 짖는 집이라는데요. 개 짖는 집. 개가 24시간 짖나 보다. 재밌네요. 아, 아 재밌다. 김채연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1, 추천수 1, 111입니다. 뽑힌다면 정찬우 오라버니께서 읽어주세요라고 써주셨네요. 이가 아파서 동네 치과에 갔어요. 이상하게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졸고 있는 듯한 간호사가 저를 반겨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금니가 좀 썩은 것 같아서.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기다릴 필요 없으니 좋긴 했는데 진료실에 들어가는 순간 헉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손도 살짝 떨고 있는 듯한 여든이 좋긴 어 보이는 그제야 왜 이 치과가 사람이 없는 걸 감이 잡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를 벌려보세요. 아, 해보세요. 제가 이를 벌리자 고개를 거의 입속으로 쳐봤고 아이고, 이가 많이 썩었네. 이를 뽑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를 뽑으신다고요? 암 뽑아야 돼요. 썩으면 뽑아야 돼요. 전 조심스럽게
저 이는 함부로 뽑는 게 아니라던데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그냥 떼우라고 들었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떼어주시면 이제 그랬더니 대뜸 누가 그려? 누가 그려? 누가 그려? 그 사람이 의사요. 니에 그렇게 대해서 잘한다냐? 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 그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려! 노발대발 호통을 치는 거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 의사쌤의 얼굴을 보면 나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을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사 할아버지가 주섬주섬 뭘 챙기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잠깐 문 쪽으로 걸어 들어오시는데 뭔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고 아 여기 벽이 있었네. 여기 벽이 있었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파라. 머리를 문지르며 저를 쳐다보고 말씀했습니다. 문이 안 보여서.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안 보여. 곧 가니까 좀만 기다려. 야, 문이 안 보이는데. 문이 안 보여. 이빨로 일 빼야지. 전 그 길로 가방을 챙겨 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 요즘 일을 정말 정말 열심히 닦아요. 재미난 아버지네요. 그만 이제 정년하시지. 그죠? 퇴임하시지. 네. 문이 안 보일 정도인데. 김성훈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입니다. 이틀 전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이었고 그러는 동료 두 명과 고기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고기국수 국물이 조금 느끼한 것 같아 청양고추를 달라고 했고 청양고추는 손으로 잘라야 제맛이라며 손으로 잘게 뜯어 국수에 넣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국물을 먹다 보니 콧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손으로 코를 몇 번 만지게 됐는데 아우 이거 청양고추 죽는데 이거. 청양고추를 만졌던 손인지라 코가 너무 아릴 정도로 쓰라리고 아팠어요. 너무 아프고 맵고 버틸 수가 없어서 티슈에 차가운 물을 묻혀서 코에 넣어놓은 채로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를 마실 때까지도 아픔이 가시질 않아서 코에 휴지를 뽑아놓은 채 계산대에 갔더니 아주머니께서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울먹이면서 고추 만진 손으로 코를 만졌더니 코가 아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고추가 너무 아파요. 고추 만진 손으로 코를 만졌더니 너무 아파요. 야 이것도 좀 이상한데 고추가 너무 아파요. 제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저도 아무런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왔어요. 고추가 매워서 코가 아파요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요? 오늘도 따뜻한 고기국수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고추가 너무 아파. 제목 익명 위기의 여자. 익명입니다. 올린 거 들키면 죽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20대 후반 평범한 여성인 제 친구의 얘기예요. 편의상 1인칭으로 쓰겠어요. 똥이 마려웠습니다. 이 첫 줄이에요. 첫 시작 좋다. 첫 줄이에요. 첫 줄. 똥이 마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됐구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두 번의 위기를 맞이했고 가까스로 내려야 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죠. 문제는 집까지 20분을 걸어야만 했어요. 아이고야. 제 3의 물결은 분명 10분 내로 찾아올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대단히 중시하기에 아무리 급해도 소변마저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이고 뭐고 제 3의 위기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고 집에 가는 길엔 상가도 없고 원룸촌만 줄줄이 이어져 있는 그딴 상황. 바로 그때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는 숫자 네 자리 0606별. 얼마 전 3년의 연애 끝에 성격 차이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 비밀번호. 야 이거 재밌겠다. 근처 원룸촌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그의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워서 곧잘 들르곤 했죠. 그런 추억에 잠시 젖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이미 그의 집 현관문 앞이었어요. 급하니까. 왜냐하면 제 엉덩이 역시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면 회사에 있을 테고 전 똥이 급하고 당장 나올 것만 같고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헤어진 지 두어 달이 지났지만 엊그제 걸려온 부재중 전화로 미뤄보면 걸어볼 만한 승부였습니다. 아, 비밀번호가 안 바뀌었 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이제 쌀 수 있는 거죠. 띡띡띡띡띡띡 데레레. 열렸다. 문 열렸습니다. 독하게 없나? 마음 먹고 저를 아직 못 잊어준 그에게 감사했어요. 예상대로 불 꺼진 집에 신발도 벗을 시간 없이 뛰어들어가 화장실에 도착. 신발까지 신고 들어갔어. 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푸둡! 푹! 뿌앗! 어, 정확히 읽었어요 지금. 정확히 읽었어요. 푸둡! 푹! 뿌앗! 이렇게 썼어요. 우렁찬 배변 후 정막과 고요 속에서 안도와 환희, 희열을 느끼며 평정심을 되찾은 전 연애 3년간 철저한 내숭 속에 살아오던 제가 헤어진 전 남친에게 전화해 똥이 마려우니 현관문 비밀번호 좀 알려줘 라는 망언을 뱉는 플랜 B를 실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에 더 큰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어요. 있어? 근데 있었어 걔가? 안 해? 모르죠. 그리고 뭔가 반전이 있겠지. 위기의 순간 먼저 떠오른 걸 보니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싶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여자. 그리고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본 순간 어허! 바로 그 순간 no! 어두운 방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도 제대로 못 닫고 변기 위에 앉아있던 전 그 상태로 방 안을 찬찬히 살펴봤고 지금 회사에 있어야만 하는 그는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침대 맡에 약봉지가 있는 걸 보니 또 감기에 든 모양입니다. 어, 이거 뭐야? 이 소설이야? 모르세요. 마음이 찡했어요. 한 2초 정도요. 하지만 지금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신발도 신은 채 화장실에 뛰쳐들어와 영역 표시를 거하게 치른 뒤였죠. 전 그 앞에서 방귀 한번 껴본 적 없는 철저한 내숙녀였는데 말이죠. 여기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물을 내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콱콱콱콱 내리면 소리 깨끗해. 물 내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운이 좋게 무사히 들어와 배변도 마쳤지만 역시 물 내리는 소리가 제일 크고 도저히 이딴 상황에서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전 결단을 내렸어요. 조용히 뚜껑을 덮어두고 어 어떻게 아 안 돼 어 남자 일어나고 뭔 상황인가 생각할 거 아니야. 왜 뜻밖의 선물을 주고 가는 거야. 뚜껑을 덮어두고 살금살금 빠져나왔습니다. 오 나왔어 나 아직 안 끝났어. 그 후로 두어 번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고 똥 싼 거를 눈치챈 건가 아님 아직 나를 못 잊는 건가 궁금했지만 전 그의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어요. 아 깼어야 되는데.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여기 아. 그냥 누가 썼다 김지원 씨. 그럼 그냥 나가야죠. 자기 똥인 줄 알겠죠. 전날 술이라도 먹었으면. 아 내가 싸고 잡기 전 모르지 모르지. 내가 싸고 잡기 모르지. 저 8이요. 저도 8만 원요. 아휴 좀 아쉬웠죠 그죠? 8만 원요. 8만 원입니다. 정말 아, 사랑했던 남자라면 어? 이건 그의 건데? 뭐. 이하나 씨의 사연을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제 이야기처럼 쓸게요. 3살 딸아이를 키우는 전업맘입니다. 딸이랑 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순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지검 권땡땡입니다. 최재순 씨 앞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몇 달 전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광주에 사는 김태균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알죠. 얼마 전에 똑같은 전화를 받아서 그때부터 알고 있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때 사건 잘 해결됐습니까? 네 잘 해결됐어요. 알겠습니다. 피싱남은 쉽게 포기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 그러면 끊기 전에 싫어하는 사람 전화번호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이게 뭐야? 네? 네? 왜요? 들켜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다른데 전화하게 전화번호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피식남은 크크대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짧은 사연이군요. 어? 세 번째 사연 종이 울렸네요. 사연 종이 울렸네. 주례수 8건, 출전수는 빵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길눈이 참 어두우십니다. 말 그대로 길치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천생연분일까요? 어머니는 웬만한 남자보다 길눈이 밝으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아버지에게 참견이 심하시죠. 아유, 어디로 가야 하는겨? 어머니 한 분이 빵 터지셨습니다. 저 분이 그 충청도분이에요. 아유, 그런가 보네. 아까 아유. 아까 나 화장실 가는데 어디가? 묻더라고요. 아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겨? 마실 나가요. 저기로 가면 되겠네. 아유, 거기 말고. 아유, 저기. 뭐 항상 이런 식이었죠. 어머니 일로 와봐요.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참다 못해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시게 됩니다. 옛날 때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아버지는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라 운전하시는데, 아우, 이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리로 가요, 여보. 아무리 길눈이 밝아도 그렇지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하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비게이션이 따라가는데 목적지가 안 나오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니 화가 나신 어머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젊은 년 말 듣더니 잘 됐다. 맞죠. 그러게, 그 옆에는 말 안 듣고 젊은 년 말 듣더니 아주 그냥 쌤통이요, 쌤통. 내비게이션에 질투를 느끼셨네요. 저는 9만 원이요. 저도 9만 원이요. 전 10만 원이요. 아, 9만 원입니다. 9만 원입니다. 재밌다. 재밌네요. 짧고 재밌네요. 제가 자주 가는 낚시터 공중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화장실이 낡아서 칸마다 잠금 장치가 죄다 고장이 나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이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특히 낚시터 이런 데 가면 되게 힘든데. 예, 제가 간 잡고 써야 되죠. 제가 간 낚시터의 화장실은 화장실이 길어요. 변기가 저기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기가 저기 달려 있고 저기 있고 문이 저기 있는 거예요. 한참 가야 돼. 근데 그게 고장이 났어. 이거 안 닿는데.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 갖고 빨래끈으로 이렇게 쭉 묶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도 잡고 그렇게 우리 용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확 당기면 그냥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당기면 열리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그 진짜 재미난 사연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네. 인라인 스케이트장, 로라 스케이트장에서 그 로라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너무 급한 거야. 갑자기 그래갖고 로라를 신고 간 거예요. 네. 신고 앉았는데 이거랑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문이 고장이 나서 끈을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밖에서 확 당겨갖고 로라를 신고 앞으로 쭉 바뀌니까 쭉 달려나간 거예요. 바지를 내린 채로. 예? 네? 근데 그러고 끝났는데 사실은 그 다음을 상상해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그 사람이 후진할 줄 알았다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래요. 자, 어지간 뭐 화장실 낡아서 전부 이렇게 잠금장치 고장이 났는데 손님들을 생각하며 화장실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볼일을 볼 때마다 굉장한 스릴이 있었대요. 사건 그날에도 저는 화장실 변기 위에서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큰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굉장히 긴장되죠. 그럼 힘 꽉 주는데. 네. 불안한 마음에 일부러 인기척을 냈어요. 사랑한다 사랑해 가슴 벅차고 이런 감사하다 부른 거죠. 들으라고. 네. 그 소리에 제 쪽으로 걸어오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순간 멈췄고 옆칸으로 들어가는 소리에 저는 안도하며 노래 부르는 걸 멈췄어요. 잠시 후 또 누군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아직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안했고 다시 사랑한다 사랑해. 근데 옆칸에서 롤리 롤리 폴리 롤리 롤리 폴리 롤리 롤리 폴리 경쟁이 붙었어요. 발자국은 노래 소리에 멈칫하더니 결국 비어있던 마지막 칸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화장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날이 낚시 대회 날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발자국 소리가 또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전 아 진짜 사랑한다 사랑해 옆칸에서 롤리 롤리 폴리 롤리 그 옆칸에서 콩밭 내
하나항내야. 아, 연령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애적상이 들어오는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갔고 저희 셋은 약속한 듯 또 침묵을 했어요. 세 명이 똑같은 자세로 문고리를 보여줬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웃긴 거예요. 그 후로는 마치 노래방 마냥 사람이 들어오면 사랑아 롤리롤리롤 콩밤맨. 세 번째 칸에는 콩밤맨은 아저씨는 피를 받았는지 노래를 끝까지 완창하기도 하셨어요. 아저씨의 열창이 끝날 때쯤 저희 셋은 거의 동시에 밖으로 나왔고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미친 사람 보듯이 했지만 저희 셋은 당당히 낚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셋은 의기투합해서 낚시대에 참가했고 콩밤매는 아저씨만 유일하게 입상하셨습니다. 아, 이 상황 진짜 웃긴 상황이네. 7살, 8살의 대화. 남자친구의 조카들 이야기입니다. 여자아이 둘인데 둘이 만나서 자주 논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방에서 놀다가 7살짜리 아이가 8살짜리 아이에게 이러더래요. 언니 나 이거 줘. 읽어달라는 거 이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언니는 평소에 동생이 갖고 싶다고 하면 거의 다 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은 주기 싫었나 봐요.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안 돼. 이거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거야. 안 돼. 그래도 동생은 포기하지 않고 그럼 언니가 갖고 놀다가 나 주면 안 돼? 싫어. 계속 갖고 놀 거야. 그럼 언니 죽으면 나 줄 거야? 애들의 대화예요 지금. 언니 죽으면 어유 꽤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간도 기간이지만 부탁을 좀 세게 하네요. 예. 이게 어떻게 놀던 장난감을 유산으로 물려달라고. 한 살 차이예요. 뭔? 네. 근데 이게 물려달라는 의미였나 봐요. 근데 8살짜리가 하는 말이 8살짜리 하셨잖아요. 가는데 순서 없다. 아, 예. 야, 아유. 실제로 이런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집안의 아이들이 정말 성숙하네요. 네. 거의 이거는 한 60 넘은 노인들의 대화인데요. 아.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116건. 많다. 추천수 한 건. 썩은 표정의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썩은 표정의 할아버지.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코너에서 축구공 하나가 굴러왔어요. 무시하고 돌아서려는데 한 할아버지와 꼬맹이가 서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할아버지가 손자와 공놀이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이쪽 골목으로 걸어오시는 중이었고 뒤쪽에 있던 꼬마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아이씨 공 못 봤어요? 봤다고 대답하려는 찰나 제 쪽으로 걸어오시던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피곤한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아유, 피곤하게. 공 못 봤어요? 못 봤다고요. 에? 그게 무슨 말이야? 못 봤다고 하라고. 못 봤다고요. 애가 물어보니까 그 청년한테 아. 하기 싫은 거지 할아버지 아. 목자이가 이제 못 봤다고요. 야 못 봤다고 해. 못 봤다고 해. 못 봤다고 해. 저는 잘못 들어서 멈칫했고 할아버지는 다시 다가오시며 정말 피곤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못 봤다고 해. 못 봤다고. 제발 못 봤다고 해. 제발 못 봤다고 해. 저는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아이씨 공 못 봤어요? 할아버지 공 안 보여? 그렇게 할아버지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저를 지나쳐서 골목으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공놀이가 힘드셨으면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공이 없네. 야 어떡하지 이거 어디 굴러갈 버렸나 보다. 어떡하지? 야 공이 어디 굴러가 버렸나 보다. 어떻게 했냐. 정말 오랫동안 했나 보다. 아이고 어떻게 냐 공이 없어요? 야, 공 잃어버렸으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그치? 야 이게 어우 공이 없어졌다 집에 가자. 그때 반대편 골목에서 웬 학생이 공을 드리블하면서 나타났어요. 아 공이다 할아버지 공. 할아버지의 표정은 썩었습니다. 학생은 할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공을 몰고 와 꼬마에게 건네줬어요. 이 공이 네 공이니? 아 저기 있던데. 제 거 받아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축구 계속 할 수 있어. 꼬마는 신이 나고 공을 주워준 남학생의 표정도 흐뭇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썩어 있었습니다. 아는 동생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할 일은 없습니다.
다 얘기를 해주는 건 아는 동생들이에요. 대학 선배가 등산을 갔다가 정상에서 야호 하고 내려오는데 앞에 내려가던 아저씨 어깨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 걸 봤대요. 아저씨의 뒷모습이 꼭 도인 같았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나 보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신기했죠. 그분께 말을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등산 다녀오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깨에 있는 새 이름은 뭔가요? 그러자 아저씨가 어깨를 들어보시더니 아 깜짝이야! 이거 뭐야? 아 깜짝이야 나 진짜! 아! 나 깜짝 놀랐네! 씨, 뭐야 이거? 내가 깜짝이야 지금. 이게 뭐야? 아! 아 놀랬네! 정말 아, 정말 도인같이 네, 안녕하세요. 등산 다운 지나면 예 그렇습니다. 어깨 있는 새 이름 뭡니까? 아 깜짝이야! 뭐야? 아 겁나 재밌네요. 저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9만 원이요? 어 저도 9만 원이요. 네, 9만 원입니다. 아 웃겨. 김선규 씨입니다. 조회수는 260건. 살벌하네요. 손덕손덕하네요. 얼음이 녹아가는 것처럼 날씨가 풀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장난기가 많은 편이에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외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택배요. 저희 집 대문은 밖에 보이지 않는 철문인데 어머니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아셨나 봅니다. 전에도 종종 목소리를 깔고 어머니 성함을 부르면서 택배 아저씨인 척 하곤 했었거든요. 어머니 말 웃기시네. 택배 얼마나 황당할까요? 택배요. 웃기시네. 정말 황당하다. 택배 아저씨는 다시 한번 택배입니다. 체육만 키 크는 소리하고 앉았네. 어머니가요? 네. 저희 라디오를 듣나 보네요. 아니 택배라고요. 나는 엄마라고요. 당황한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의 성을 부르셨습니다. 아 장금자 씨? 아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장난 그만 쳐.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열어준다. 어머니가 청소 중이라 장난을 받아주실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아 진짜 택배입니다. 저 무덤 열어주세요. 너 들어올 생각하지 마. 거기서 반사하고 그때 엄마를 찾아 알겠어? 어머니는 계속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하셔서 아들 목소리를 모르나 봐. 제가 화가 나셨나 봐요. 택배 아저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물건은 얼른 주고 가야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한참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택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문 열어주세요. 야, 시티콤이다 시티콤. 그래서 엄마는 아 진작 그럴 것이지. 네가 누군데? 엄마 아들. 어머니는 그때서야 제가 반성한 줄 알고 문을 열어주셨고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서 엄마가 아주 선덕선덕하셨다. 기겁을 했다는 곧단 사연이었습니다. 아우 택배 아저씨의 입장이 정말 너무 이해가 가네요. 재밌네요. 예. 아, 엄마 죄송해요. 무슨 짓을 했어요. 에러.